구독. 모든 여성이 골반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산부인과에 와서 시행하는 자궁초음파는 여성의 골반 내의 장기와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단검사입니다.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여성의 골반 장기, 즉 자궁, 자궁경부, 질, 난소, 나팔관을 포함한 여성에게 중요한 조직을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반 초음파 검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부인과 질환이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자궁근종이 자라서 자궁 적출술을 해야 할 정도로 커도 증상이 없고, 가장 위험하지만 증상이 없는 침묵의 암, 사일런트 캔서의 하나인 난소암도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난소암이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랫배가 약간 뻐근하다고 방문했는데 이미 난소암이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으러 오는 모든 여성이 자궁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선배님도, 제가 아는 산부인과 선생님의 부인인 치과 의사도 모두 난소암이 말기에 발견돼서 손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골반 초음파 검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난소암을 초기에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모든 여성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가임기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은 흔하면서도 불임을 일으키는 종양입니다. 그런데 이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도 진액이 한참 되어서 불임을 일으킬 정도가 되어도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혹 때문에 자궁을 적출해야 하거나 자궁내막증이 진행이 되어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여러 번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규칙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배로 하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골반 장기를 더잘 보이기 위해서는 방광을 소변으로 채워야 방광 뒤쪽에 있는 자궁과 난소를 더잘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통해서 하는 경복부 초음파는 주로 성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처녀나 자궁이 앞으로 휘어 있는 정글된 경우, 그리고 혹이 너무 커서 질 초음파로는 보이지 않을 경우에 시행합니다. 두 번째, 질로 하는 질식 초음파입니다. 질의 단어는 질식 프로브를 사용한 경질 초음파인데, 경복부 초음파보다는 경질 초음파가 해상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주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처녀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질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복부 초음파보다는 질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 자궁, 자궁내막이 더잘 보입니다. 그 외에 초음파로 자궁 조영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소노히스테로그래피라고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하는 초음파다. 그래서 셀라인 인퓨전 소노그래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궁내막이 뭐가 있는데 자궁내막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자궁내막을 더잘 보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때그 자궁 조영술 하는 것처럼 속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넣고 자궁내막을 밝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자궁내막과 다른 병변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초음파입니다. 그럼 부인과 골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질환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골반의 장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궁이 두개 있는 쌍각자궁, 자궁 크기가 어떤지, 난소 크기가 어떤지, 난소에서 자라고 있는 난포 크기가 어떤지, 자궁내막 두께가 어떤지, 자궁근종이 몇 개나 있고 그 크기가 어떤지, 자궁이 앞으로 휘었는지 뒤로 휘었는지. 두 번째는 자궁내막증, 엔도메트리오시스,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아데노마이오시스, 그리고 난소에 있는 물혹, 난소낭종, 그다음에 자궁내막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초기 임신 혹은 자궁의 임신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을 추정할 수 있는 진단으로 쓸수 있고, 확진은 조직검사를 합니다. 다섯 번째, 불임 치료를 할때 불임 약물을 주사하거나 그럴 때 난포 크기를 보고 배란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데 난자를 채취할 때 초음파를 보면서 난자의 위치와 크기를 보고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구리로 된 루프나 미레날을 넣었을 때그 위치가 잘 있는지 확인할 때 초음파를 쓸수 있고, 여덟 번째, 소변을 보고도 계속 잔뇨가 있을 때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잔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잔뇨 측정을 할수 있고, 아홉 번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피검사와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 초음파는 여성의 골반 장기의 측정이나 평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골반 장기에 있는 종양의 크기, 위치, 구조에 대한 많은 진단을 할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나 CT나 MRI를 추가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골반 초음파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반적으로 골반 초음파 검사를 할때 금식이나 마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식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데 질경련증으로 질식으로 넣는 프로브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에 마취를 하고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식 초음파는 시술 전에 방광을 비우는 것이 더 좋고, 복부 초음파는 방광을 채우는 것이 더잘 보입니다. 만약에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성이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하러 산부인과에 방문할 경우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기 최소 1시간 전에 방광을 채울 만큼의 물을 마시고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세 이후부터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그때 꼭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초음파 검사를 안 해봤다면 올해는 꼭 한번 해보세요. You can do it.